나날이 열기가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. 오늘도 밤낮 없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.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.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. 강한 햇볕에 기온이 크게 올라서 푹푹 찌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.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낮에 서울이 34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2도가량 더 높겠고요. 경주는 무려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그 밖에 대부분 지역도 3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. 강한 열기의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전국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.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서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서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. 주말인 내일도 밤낮 없는 무더위가 이어지겠고요. 대기 불안정으로 갑작스런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.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은 26도, 대구는 24도로 출발을 하고요. 한낮에는 서울이 34도, 원주 34도, 대구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작전기상입니다. 항공 및 해상 작전에 제한이 있겠습니다. 다음 주는 뚜렷한 비 예보 없이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.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.